자, 이런 식으로 태종은 좀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재위 기간 이제 18년 정도 있고 나서 세종한테 빨리 물려줘요. 그래서 세종이 아버지 왜 더 하시지요? 그랬더니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파란만장한 재위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세종한테 물려줍니다. 자,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종은 태종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왜냐면 태종 이방원이 너 너무 뚱뚱해. 무예 좀 해라. 활 좀 쏴라. 이랬는데도 맨날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완전 공부벌레.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의 그런 피바람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세종대왕은 책벌레이기도 하지만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아시죠? 그렇죠. 고기 반찬이 없어서 화를 내셨다는. 맞아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이제 상궁이 오늘은 뭘로? 고기. 오늘 내일도 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 고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종대왕은 말년에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안구 질환에 뭐 성인병에 뭐 약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네. 하지만 엄청난 업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세종대왕 하면 애민정신, 그래서 종이 붙는 건데요. 세종대왕은 좀 풀어줘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럼 아까 그 육조직계제에서 네. 의정부를 거쳐서 원래대로 왕, 의정부, 육조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밑줄자. 의정부 서사제. 밑줄자. 육조 직계제, 네. 의정부 서사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종이 너무나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를 만들었죠? 훈민정음이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어린 백성이 사마띠 아니할세. 그러니까 중국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문, 저도 사실 한문 정말 싫어했거든요. 한자는 솔직히 그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독학을 막 하면서 한문 외우기 싫어가지고 제 나름의 파블로프의 공부법을 만들었어요. 저를 공복 상태로 만든 뒤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 홈런볼을 놉니다. 한문을 외우면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외운 척 하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주의, 그래서 암기 스스로. 내가 외워서 시험을 본 뒤 맞으면 하나씩 먹은 거죠. 그럼 썩었겠는데? 저기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한문을 공부할 수 없으니 국가의 통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작이 됩니다. 훈민정음으로 뭐 용비어천과 같은 그런 작품을 남겼죠. 그럼 과학기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종대왕 그의 남자 누가 있을까요? 장영실. 그렇죠. 왕과 또 그의 대표적인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죠. 바로 장영실입니다. 노비 출신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웬만한 그런 과학기술에는 다 장영실을 보냅니다. 혹시 세종대왕 때 만든 과학기술 유명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그거요. 여러 가지 시계. 저거 별 보는 거. 혼천이. 그쵸. 그리고 수. 해시계. 수. 물시계. 물. 물시계. 맞아요. 해시계 물시계. 해시계 물시계로 시험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앙보일구. 해시계. 앙보일구. 그러니까 해시계 너무 똑똑해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남중고도. 네. 뭐 그림자가 길어진다. 네. 그걸로 시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시계는 해가 안 떴을 때 모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바로 자격루를 만듭니다. 근데 자격루는 물이 고이고 그 다음으로 고이고 그 시간으로 재가지고 나중에는 북을 친대요. 몇 시요? 이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과학적인 그렇죠. 게 담겨있네요. 그런 식으로 세종은 애민정신으로 그런 식의 과학기술을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법에 대해서도 좀 자주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농법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농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기후나 우리나라가. 이게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늙은 농부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우리 자주적인 농법서를 만듭니다. 농사직설. 직설적으로. 농사직설. 농사직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농사직설. 그리고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칠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법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자주적인 그런 역법서, 자주적인 농법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자가 붙은 거죠. 세종의 애민정신. 진짜 근데 처음부터 열까지 다 백성들이 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건 그렇죠.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도 있어요. 노비든 누구든 이런 사형을 할 때 무조건 세 번 재판을 하게 해줘라. 지금과 비슷한 그쵸? 그런 게 그때 있었네요. 사형삼심제를 처음 시행했어요. 삼심제. 어려운 말로 금부삼복법이라고 합니다. 금부삼복법. 금부삼복법. 근데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요즘에야 출산휴가 100일 주지만 예전에는 출산휴가 거의 한 달. 한 달 쉬고 복귀하고 길어야 두 달 쉬고 그랬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여자 노비의 출산휴가 100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복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일하다가 아이 낳고 공조리도 잘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 노비에게 100일의 휴가를 줘. 이런 부분은 정말 복지적인 부분에서 이미 앞서갔다. 이런 부분 세종대왕 정리할 수 있고요.